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온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동전을 팔거나 희귀 동전을 수집하시는 구독자분들은 5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경매장터로 오십시오. 참여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하시고,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동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돼지 저금통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항아리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 저금통이나 항아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 중에는 로또만큼 대박을 터뜨릴 동전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을 터뜨릴 가장 비싼 10원 미사용 탑10 동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전들은 36만원에서 130만원까지 거래되었고, 모두 미사용이거나 시중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희귀 동전들입니다. 10위는 수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준미사용제인 견본의 1966년 견양 동전은 2018년도에 그레이딩 없이 36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견양 동전이 희귀 동전 중에서도 희귀 동전이니까 사용제가 아닌 미사용제인 경우 가장 큰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9위는 2014년도에 거래된 동전인데 MS64 1987년 회전으로입니다. 주화를 만들 때 앞면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의 이미지가 회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전 에러라고 하는데 하동 옥션에서 4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8위는 희귀 동전 중에 희귀 동전인 1982년도에 프루프 동전입니다. 수집가들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동전인데 정말 디자인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PF67 그레이딩을 받고 2014년에 42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7위는 정말 희귀한 동전으로 1967년 10원 견양 동전인데 실버 룰이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음색이 왜 나오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동전으로 MS63 실버롤 그레이딩을 받고 2018년 제33회 하동 옥션에서 44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로 희귀한 고급 조화로 넘어갑니다. 6위는 MS64 레드로 판정받은 1969년 10원 동전인데 요즘에 64점 이상으로 그레이딩을 받은 동전들은 큰 가치를 인정받는데요. 역시 2011년에 하동 옥션에서 이 동전이 7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5위는 대한민국에 첫 발행된 10원 동전으로 사용제 동전인데 이 동전을 수집하여 보관한 수집가가 MS66 레드로 그레이딩을 받았습니다. 미사용인 1966년 10원 동전은 가치가 높지만 이 동전은 사용제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보관한 덕분에 2012년에 무려 74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4위도 74만원에 거래되었는데요. 1967년 견양 동전입니다. 이 동전과 7위 10원 동전의 차이는 실버 대신 레드로 판정이 되어서 7위에 1967년 10원 동전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동전인데요. 보관 상태나 그레이딩 상태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바로 MS66으로 그레이딩을 받은 1975년 10원 동전입니다. 2018년 하동 옥션에서 무려 8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위는 정말 큰 가치의 동전입니다. MS64 레드로 그레이딩 받은 1969년 10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최근에 거래된 동전이 아니고 10년 전에 거래된 동전입니다. 최근에 수집가들은 희귀한 동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 동전이 12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위는 정말 희귀하고 수집가들이 수집을 갈망하는 1970년 10원 적동화입니다. 한국은행은 1970년에 적동화와 항동화 두 종류의 10원 동전을 발행하였는데 1970년 적동화는 1970년 7월 10월 이전에 발행된 동전이고 이후에 나온 동전들이 항동화 10원 동전입니다. 적동화가 항동화보다 더 희귀하고 수집가들의 소장 요구가 많은데 역시 1970년 적동화가 MS65올에 들어 그레이딩을 받아서 정말 큰 13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시된 가격들은 참고로 생각하시고 수집한 동전들을 팔고 싶다면 착한 동전 경매에 참가해 보시고 지금까지 안내한 동전들은 연세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가족들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관리와 판매, 화폐 역사, 그리고 착한 경매 상태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희귀동전 10원짜리 착한 경매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유튜브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